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. 금요일장 개장 30분 남았습니다. 이번 한 주 시장이 뭐 내내 부진했는데요. 오늘도 이제 간밤에 미증시 내렸고요. ECB의 경기 부진 이런 게 올해 상당히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.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 오늘 금요일도 좀 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. 오늘은요,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 우리라고 하면 통상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합니다. 우리는 예, 왜? 우리는 왜 중에서요. 우리는 왜 기관 투자자처럼 행동할까, 투자할까 이런 제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을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보세요. 이 기관 투자가들의 그 행태 패턴이거든요. 일단 모멘텀에 따라서 기관들은 투자합니다. 잘 될 것 같은 거 골라가지고 뭐 비싸더라도 올라가서 상승하는 거 따라가는 거죠. 예, 소위 이제 가치 투자가 아니라 모멘텀을 따라합니다.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게 합니다. 기관들은요, 돈이 생기면 일단은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펀드 매니저가 그 돈을 놔두고 보면은 안 되거든요.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주식을 상당 부분은 들어온 것에서 일정 부분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. 근데 개인 투자가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계좌에 돈이 있는데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안 사고 못 빼기거든요.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오면 사고 악재가 나오면 팝니다. 뭐 악재가 하나 나오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던지죠, 기관들이. 그러니까 하루에도 주가가 뭐 10%도 빠지고 그러는 상황들입니다. 그 다음에 장기 수익보다는 단기 수익을 추구합니다.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수익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고객들에게 혹은 뭐 자기네 회사 사장님에게 운영하는 분들이 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. 그러면 네, 짐 싸서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분기별로, 반기별로, 월별로 수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기관 투자가들처럼.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은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요. 시장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수익을 내는가? 기관 투자자처럼 행동하는데 개인은 그러면 기관 투자자인가? 아니거든요. 예, 이분들은 뭐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이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얻는데 개인들은 뭐 소위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게임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관 투자가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? 예, 그런 것 좀 의문점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고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기관 투자가 아닌데 기관 투자가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,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 한번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. 예, 금요일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.